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공동주택 관리 개요. 지난주에 이제 객관식 했었고요. 이번 주부터는 주관식부터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는 49페이지 진행할 거고요. 자, 이번 주 저도 한 주간 굉장히 바빴었는데요. 여러분도 공부하시느라고, 보통 얼마 정도 공부하시나요? 한 3시간? 아니면 하루 종일? 아니면 1시간 정도? 각자의 분량대로 공부하실 텐데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번 주 안에는 이제 아파트에 감사 업무가 있어가지고 저도 현장도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대해서 진행했던 이제 소장님 한 3년치 보통 감사 같은 경우에는 3년치 이제 조사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3분의 이제 소장, 총 5분의 이제 소장님까지 근무를 하셨는데, 3분이 이제 현장에 오셔가지고 그 당시 업무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브리핑을 받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한 주간 바빴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업무하시면서, 이 주택관리 실무 공부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어쨌든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은 공동주택 관리 개요 주관식 부분부터, 교재 49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건축 법령상, 아니면 주택 법령상 여러 가지 지문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첫 번째, 지문을 먼저 보실 때 건축 법령이냐 주택 법령이냐 지문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건축 법령상 다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리고 어떤 요건이냐 보면 다중주택에 대한 요건이라고 합니다. 다중주택 보시면 자, 다중주택의 용어 정리가 되겠죠. 그럼 다중주택 어떤 것들이냐라고 질문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순서대로 가로 안에 숫자를 쓰시오라는 질문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한계동에 다중주택이라 하면 한계동에 주택으로 쓰인 바닥 면적이 얼마여야 되죠? 가로 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인 층수가 지하층을 제외하면서 몇개 이하일 것 이것이 뭐예요? 다중주택의 용어 정리죠. 다만 지문상으로 여기 확인하겠습니다. 1층 전부 일부를 피로티로 구조를 하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층수에서 제외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거고. 네 번째, 적정한 주택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조례로 정한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고 질문의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로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숫자라고 했죠. 숫자면 얼마입니까? 자, 660하고 3계층이 되겠죠. 3계층. 자, 우리 교재에 보면 답이 약간 차이가 있죠? 교재에 보면 33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수정을 통해서 660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660에 3계층 이하가 되겠고요. 자, 다중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사항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2번이 생략됐던 지문입니다. 첫 번째, 다중주택이라 하면, 자,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첫 번째 사항.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특히 실별로 욕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뭐가 안 되죠? 취사 시설이 설치하지 아니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다중주택, 다가구, 다세대. 굉장히 구분한 점이 있죠. 660이 기준점이고 3계층이냐에 따라서 초과냐 이하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 직장인 취사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다중주택으로 들어간다. 요것이 여러분께서 좀 살펴주셔야 됩니다. 헷갈린 부분이 다중, 다가구, 다세대. 예, 이렇게 구분 좀 해주시고요. 자, 660하고 3계층. 다만 1층 전부 일부를 그죠? 다중이나 다세대는 뭐예요? 다 똑같죠? 전부나 일부예요. 전부나 일부를 필로티 구조를 하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 지문까지도 나오는 지문이죠. 여러분께서 꼭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원룸형 주택. 올해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 중에 하나죠.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룸형 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각각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룸 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세대별로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가로 부엌을 설치할 것. 두 번째,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택의 전용 면적이 가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세 번째,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얼마 제곱미터 이하일 것. 네 번째, 지하층은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네 가지 지문 중에서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내용을 살펴보면, 자, 욕실, 그죠?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뭐가 욕실하고 부엌을 설치할 것이죠. 그래서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두 개로 구성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주거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세대층은 설치하지 않을 것. 이것이 기본 요건이 뭐죠? 원룸형 주택이 되겠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하나죠.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기본적으로 300세대 미만의 뭐예요? 국민주택 규모 해당이 하는 주택으로서라고 정의하고 있죠.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이하, 도시형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라고 이야기했고요. 기본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뭐가요? 원룸형 주택에 들어가면서 300세대 미만이면서 뭐가 있죠? 또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까지 포함되고 있다. 그래서 건축심의회를 통해서 5계층까지 인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5계층은 공동주택으로 포함되는데, 예외적으로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로서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다세대,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5계층까지 한다. 또한 원룸형 주택하고 구분해서 건설해야 된다. 요까지도 여러 가지 학습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좀 나올 문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좀 체크하셔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 세 가지 거기에 요건들 충분히 숙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숫자 30, 50, 5계층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갑니다. 3번 세대형, 세대 구분형이죠. 정확한 표현을 보십시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쓰는데 숫자도 분수로 쓸 수도 있어요. 숫자 쓸 수도 있고 분수 쓸때 표기 잘 하셔야 돼요. 표기 잘 하셔야 돼요. 이 표기가 잘못되면 틀린 답이 오답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숫자를 쓰든가 분수로 표시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디에 대해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거. 4번 보겠죠, 4번.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 단지 안에 공동주택 몇 프로, 전체 세대의 가로와 해당 동의 전체 세대 가로를 각각 넘지 않을 것.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죠. 다만,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주택 단지의 여건을 고려해서 인정하는 범위에서는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세대형 공동주택의 세대수입니다. 자, 보시면 10분의 1, 전체의 두 가지 요건 중에서 전체 10분의 1이죠. 세대수 전체 10분의 1. 해당 동은 3분의 1. 그 3분의 1이 10% 넘으면 안 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세대형 10분의 1이고요. 3분의 1입니다. 자, 그리고 가, 나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추가적으로. 가의 질문이 생략된 게이 부분이죠.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몇 세대? 2세대 이하로 한다.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하. 그렇죠? 소유권은 하나다. 그죠? 소유권은 하나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 후문에 나오는 질문이니까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4번.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각각의 두 세대가 들어가 있죠? 공간마다 뭐예요? 욕실, 부엌을 구분,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금방 나온 질문에서 10분의 1, 3분의 1, 해당 동 전체는 10분의 1, 동에는 3분의 1,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각종 법령, 소방법이 가장 우리 우선순위 되죠.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 안전 등의 관계 법령에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에 보면 이제 감지기
스프링 쿨러가 있어요. 헤드 같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어디서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 안전 등에 대한 관계 법령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전체적인 정의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 법령상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가로에 뭐예요? 가로에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별로 월별 작성하고 그 증빙 서류를 함께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몇 년간 보관해야 하나요? 에 대한 질문이죠. 답이 보이나요? 자, 관리비 등이죠. 관리비 등에 대해서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모든 거래 행위, 회계 관련 서류죠. 회계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월별로 작성해야 되고요.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장 가시면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번 주 감사 갔다 왔는데도 마찬가지로 이거 다 저희가 봅니다. 월별로 다 정리되어 있는지, 월별로 감사가 감사를 했는지. 그래서 3년간 보는데 법상으로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해서 5년간으로 되어 있죠. 회계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5년간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시면 문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현장 가면 뭐 문서가 제대로 정리 안한 단지가 의외로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현장 가시면 이 문서만큼도 1년 단위로 정확하게 5년간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관리비 등에 대해서 몇 년간? 5년간입니다. 주관식으로 나오고 객관식으로도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고요. 이거를 이제 3년간이라고 표현도 많이 하죠. 그럼 틀린 지문이 되겠다라고 여러분께서 5년간입니다. 회계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월별로 작성을 하고요. 현장 가시면 이제 전산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전산으로 전산 처리하기 때문에 프린터 뽑아서 각 항목별로 다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데 회계 담당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시면 회계 담당이 없는 경우는 여러분 직접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5년간 보관해야 된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주법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을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의 가로 세대인 건축물은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죠. 몇 세대인가요? 이게 주상복합이죠. 1층에는 상가 있고 동일한 건축물의 건축이 주택이 있는 경우를 주상복합이라고 용역을 하는데 몇 세대? 150세대가 되겠죠. 이것이 뭐다? 의무관리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의무관리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50세대의 의무관리 대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300세대 이상의 뭐다? 공동주택이다라고 보시고 나머지 150세대요. 승중지동이죠. 승강기 중앙집중시 지역난방 승중지 동일한 건물. 그죠? 동일한 건물에 있는 경우는 뭐다라고 하고 있죠. 동일한 건물 여부에 있는 부분이고요. 승중지동. 그다음에 또 하나 예외 규정이 있죠. 가에서 나까지 해당하지 않는데 주민들이 입주자 등이 의무 관리 대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표현, 그죠? 이거죠. 자, 의무 관리 대상으로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몇 분의 과반수 3분의 2 이것도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용어 정리. 의무관리 대상은 기본적으로 300세대, 150세대 승중지동이고 가와 라를 포함 비어 나머지 제외한 의무관리 전환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 등이 몇 분의 1, 3분의 2 동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자, 이런 단지가 제가 근무하는 단지에도 상담이 있었는데 없었어요. 예. 왜냐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다가 못했습니다. 거의 이건 좀 불가능한데 업장은 법적으로는 3분의 2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공주법상 관리사무소장의 변경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용어를 쓰시오. 신고를 배치한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변경하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변경 신고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어디다 제출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며칠이죠? 15일이라고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제출해야 되죠. 원래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관리단체에게 위임을 해서 어디다 제출해야 된다? 주택관리단체에다 며칠 안에? 15일 안에 제출해야 된다. 제출할 서류 알죠? 그죠? 제출할 서류도 네 가지 여러분께서 구분 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질문 자주 나와요. 이 질문. 언제 접수 현황을 어떻게? 반기예요? 분기예요? 그죠? 분기별로 어디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택관리단체는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 분기별로요. 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자주 나온 질문이고요.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자, 분기별로 하는 것들 또 하나 볼게요. 주택관리임대업자는 분기별로 뭐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본금 전문 인력 관리 호수에 대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 국토부 장관은 보고해야 되죠. 교통부 장관까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할 때는 주택관리사 분기해야 되고, 주택임대관리업자도 분기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야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부 장관까지 해도 보고해야 된다. 분기라는 건이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분기별로 15일 안에 변경 배치 신고를 해야 되고요. 주택임대관리업자도 분기마다 어디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과로를 했더니 눈에 좀 충혈이 와가지고 자꾸 손이 가네. 이해 좀해 주십시오. 자, 7번입니다. 7번.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은 3년마다 조정하되, 그렇죠?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 여건상 필요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가로에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뭐죠? 안전관리 계획이죠. 안전관리 계획은 3년마다 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관리사무소장이죠. 관리사무소장이 누구의 동의를,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이에요. 입주자 등의 구성원 아니고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의 과반수 서명을 3년 전에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입주자 대표에서 해야 되는데 입주자 등으로 하면 확대되는 거죠. 소장의 업무가 굉장히 과하지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의 과반수로 하지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아닙니다.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의 과반수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아, 7번 더 하죠. 3개. 자, 3년마다 하는 것들 좀 보강을 하겠습니다. 3년마다 하는 것들. 3년마다 하는 것은 뭐예요? 또. 주택,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자가, 그죠? 교육받은 후에 3년마다 뭐 해야 돼요? 교육받으셔야 되죠? 예, 이 부분도 여러분이 3년하고 연결시켜 주시고요. 입주자 대표와 관리 주체는 뭐를? 주체가 둘이에요. 입주자 대표와 관리 주체는, 그죠? 둘이죠? 둘은 장기성 계획을 몇 년마다? 3년마다 해야 되고요. 3년마다. 또 하나 있죠? 정기안전관리자죠. 우리 주택관리 3년마다 하지만 정기안전, 우리 현장에 가면 누가 있어요? 정기안전관리, 과장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과장님, 정기과장님. 그분들도 뭐다? 3년마다 교육을 소장님과 같이 받으셔야 돼요. 3년마다. 주기가 똑같아요. 그것 또 하나 있죠.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도. 승강기도 매년 하는 게 있고요. 자체 검사를 통해서 하는 거 있고. 3년마다는 정밀안전검사를 3년마다 하셔야 됩니다. 이세 가지. 교육, 장기수선, 그다음에 정기안전, 승강기, 정밀안전 세 가지, 그다음에 교육거지, 안전관리계획거지 이렇게 기억을 해줘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 가겠습니다. 8번. 자, 공주법상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꽉 쓰시오. 첫 번째,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뭐뭐로부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두 번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이 배치 예정일부터 직전, 내가 오늘 배치받는다라고 기준해서 그 직전부터 몇 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관리공동주택관리의 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죠? 뭘 받아야 돼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죠. 휴직하는 경우죠. 휴직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소장하다 힘들다고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소장이 좋다고 오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떠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한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면 그 자리가 최고입니다. 네. 저도 떠난 사람 많이 봤는데,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도 떠났어요. 근데 2년, 3년만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제가 했죠.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말라. 근데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만큼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이, 다른 직업보다 틀려요. 뭐냐면, 우리는 그 직종의, 그 직업군의 장입니다, 장. 결재권자죠, 결재권자.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권한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좋은 직장의 메리트가 없어요. 현재 말해서 대표이사죠. 근데 우린 대표이사지만 어떤 급여라든 이런 부담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 소장님들은 이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다 돌아옵니다. 자, 답을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누구에부터 교육을 받아야 돼요? 시도지사가, 그죠? 운영하는 공동주택 관련 교육을 받으셔야 되죠. 그리고 휴직자는 몇 년? 3년 이내, 그죠? 그리고 3년마다 우린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된다. 아까 설명했죠? 네,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오.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휴직자는 취업하기 전에 5년 전 기간을 통해서 안 받았다면 받으셔야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협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협회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겠습니다. 5분의 1 이상의 발의를 하고요. 교통부 장관이 설립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10번 문제 갑니다. 공제법상 관리 업무 이관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각각 쓰시오. 자, 입주자 등은 사업 주체로부터 공동주택 관리 요구를 받겠죠. 그죠?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를 구성해야 하죠. 해야 합니다. 강제 규정이죠. 두 번째, 우물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자치 관리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그죠? 입주자 대표회는 사업 주체를 권유받는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관리사무소장을, 그죠? 자치 관리 기구를 대표하는 관리 주체가 되는 거죠. 관리사무소장이. 그리고 대통령령 정하는 기술 인력 장비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죠. 자, 3개월과 6개월이 되겠죠.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입주자 대표를 구성해야 되고, 자치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관리사무소장을 관리 주체로. 위탁 관리 같은 경우, 거기가 관리 주체지만, 자치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관리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기술 인력과 장비 갖춰야 되죠. 기술 인력과 장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규정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학습하면서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가겠습니다. 자, 관리에 관한 감독에 대한 내용이다.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입주자 대표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전체의 몇 분의 이상을 동의를 받아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30%죠, 30%. 그죠? 30%에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현장을 갔다 와서 업무를 보고 있었죠. 자, 감사 요청을 했는데 몇 프로죠? 30%가 되겠죠. 10분의 3 또는, 자, 보세요. 두 가지 썼죠? 10분의 3을 쓰든가, 숫자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되죠. 바꿨으면 틀리겠죠, 당연히. 그죠? 요거 바꿨으면 틀린 답이 되겠죠.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쓰셔야 됩니다. 10분의 3. 근데 여기 바뀌어 있죠, 이게. 바뀌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쓰다 보면, 이거는 시험장에 가면 긴장하거든, 사람이. 긴장하다 보면 아는 것도 긴장하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부터 학습할 때 여러분들은 숫자를 쓸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숫자가 나온다, 아니면 분수로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수로 하냐.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10분의 3. 이건 잊어버리세요, 아예. 헷갈립니다. 그냥 당시 10분의 3. 과반수. 3분의 2. 그렇죠? 저쪽에 가면 행여죠. 3분의 2, 2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보다는 요렇게 공부하시는 게 처음부터 그렇게 쓰시는 게 10분의 3, 3분의 2, 과반수 이렇게 쓰시는 게 요거보다는 요게 낫죠. 요거 하나 때문에 나중에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학습할 때는 둘 중에 답은 되지만 이왕이면 법 지문대로 하신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 헷갈리지 않고요. 이해하기 빠르고 학습이 효과가 있습니다. 10분의 3 이렇게 여러분께서 통일해서 학습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이에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고요.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고 과태료겠죠. 예, 이런 게 있고 벌칙이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그중에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인데 보겠습니다.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몇 년? 최근 몇 년간 기준을 하죠? 감사는 3년은 보통 보지만 행정처분은 몇 년간 기준을 하죠? 그렇죠. 같은 위반 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죠.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주택관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가장 무거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은 등록 말소인 경우에는 등록 말소 처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누가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자, 1년간이라고 했습니다. 1년간 기준하죠. 위반 행위 횟수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은 1년간이라 되어 있고요. 자, 말소는 누가 하죠?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 말소 처분을 한다라고, 시장, 구청장이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소 처분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말소 처분하는 경우, 이게 더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 제가 가져왔어요. 1년 기준 잡고요. 시장구청장이 하지만 말소 처분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지요. 반드시 말소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세 가지는 첫 번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반드시 말소 처분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최근 숫자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 실적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 받은 기간이 합산이 12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원더 반드시 말소를 해야 되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반드시 말소해야 되고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등록장을 대여한 사람에게도 뭔가 반드시 말소를 해야 된다.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제 주관식으로 나왔던 게 3년간 2회 이상의 12개월이 주관식으로 나왔던 거고요. 다른 것들은 다 지문상으로 물어보고 있는 상황 중이죠. 반드시 그래서 말소를 할 때는 이세 가지는 반드시 말소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 가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 1년 기간을 정하여서 영업정지를 일부 정지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있죠. 1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서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는 뭐예요? 부정하게 재물을,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관리비나 사용료나 장기적 충당금 용도, 이거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현장에서. 어저께도 이런 일이 생겼는데, 관리비 사용료 장기적 충당금 이 법에 따라 용도외로 산다. 1년에 영업정지를 하는데 영업정지를 하지는 않죠. 법상으로는 이래 돼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이 현장에서 주택관리업자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런 거는 거의 없죠. 재물재산 측정하는 거는. 요거에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1년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영업 정지나 일부 정지를 할수 있는 요건이 두 가지 있었고요. 말소는 아까 세 가지 반드시 여러분께서 구분하셔가지고,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3번 가겠습니다. 13번. 자, 가로 안에 내용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각각 쓰시오. 시행령이네요. 시행령 별표 8에 의거한 주택관리사 등의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기준이다. 첫 번째,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3차, 1차가 있고 2차 있고 3차가 있죠. 3차 기준. 그다음에 중대한 과실을 주택을 잘못 관리해서 입주자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2차 행정 처분에 대해서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여러분께서 구분을 해 주셔야 되죠. 보시면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6개월. 요것도 전에 이론을 통해서 학습했는데 여러분께 요 부분도 구분을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에 대해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14번. 공동주택 관련에 대한 법이죠. 관리 주체에게 해계 감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계 감사. 감사라는 게 여러분 헷갈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부 해계 감사 받는 게 있고, 자체 감사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외부 해계 감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해계사님들이 우리 재무제표 만든 거를 9월 달에, 예를 들어 2022년도라고 하면 2022년 9월 달까지 받으셔야 되는 게 이제 지금 질문이고요. 내부 감사라는 거 있어요. 우리 감사.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장, 감사 두 명, 이사가 있죠. 그 감사, 그건 내부 감사죠. 그분들은 월별 감사, 분기 감사, 연 감사, 감사보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진행되는 거죠. 자, 14번에 대한 거는 뭐예요? 외부 회계 감사에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매 회계 연도 종료, 2021년도 12월 말 종료가 됐겠죠.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언제까지? 9월달 이내에, 9개월 이내에 어떤 것들을, 이런 조건들을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내용을 보시면 이것도 주관식으로 나왔죠. 쓰는 문제가. 자,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이익 처분 계산서, 결산금 처리 계산서, 주석. 요거를, 지금 이걸 하고 있죠. 이거. 현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답이? 9개월이란 표현이 있고요.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해야 된다. 재무제표라 하면 이네 가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이행처분 계산서, 결산금 처리 계산서, 주석까지를 말한다. 재무제표라고 하고요. 9개월 이내에 외부 회계감, 직접 회계사님들한테 뭐 해야 된다? 회계감사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죠. 자, 15번 문제입니다. 말소 절차입니다. 말소 절차는, 그죠? 아까 말소 절차 누가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말소 절차는 이분들이 시장 군수장이 말소하고 그거를 네,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죠? 말소 됐으니까 그 아파트 위탁 관리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확인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누구한테? 입주자 대표에게 최소한 언제?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주택관리업자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누구에게? 입주자 대표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 준다. 몇 개월 안에? 1개월입니다. 1개월 안에 1개월까지 알려줘야 된다. 누구에게? 입주자 대표에게. 아까 말소 봤죠? 주택관리업자 말소 세 가지. 세 가지 있고 영업정지도 있을 거고. 영업정지 하실 때도 사실 알려줍니다. 영업정지 했을 때도. 자, 말소 영업정지할 때 1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에게 그것을 통보해줘야 된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숫자를 쓰시오. 공동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동관리하고 구분관리가 있겠죠. 공동관리에 대한 총세대는 몇 세대 이하로 할 것? 그쵸? 예, 다만 이웃했을 때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인접한 세대는 몇 세대까지 공동으로 갈지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하죠. 그게 몇이다? 1800이죠. 네, 1800. 자, 답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몇 세대? 1500세대죠. 기본적으로 1500세대까지는 공동관리를 할수 있고요. 그 주위에, 인근한 주위에 비의무단지라든가, 그죠? 300세대 미만인 단지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최대, 미만이니까 1800세대는 안 되겠네요. 미만이니까 관리를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17번. 구분관리입니다. 구분관리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가 필요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령으로 정하는 따라 인접하거나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몇 세대의 단위로 나누어서 해야 되죠. 500세대죠. 현장에서 지금 많이 늘어나는 것들이 이제 대형화되고 있어. 뭐 3000세대, 2000세대, 4000세대, 5000세대 하고 있는데요. 보통 3000세대 같은 경우는 대표님들만 대략 한 20명에서 한 30명 사이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죠. 기본적으로 한 우리 주택관리 현장 소장님들 이야기는 한 700세대 정도가 관리하기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급여도 맞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갖추는 게 700세대 정도? 많게는 한 1000세대 넘어도 힘들어요. 한 800세대 정도, 이 정도가 소장님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거든, 700세대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가장 관리하다 편하다고. 연차는 한 10년차 하자 끝난 이후부터 단지에 대해서는 요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고 근막이 좋다. 급여도 적정하고. 이 이상을 넘으면 500세대 법상으로 나눠야 되는데, 나누진 않죠. 왜? 관리비 더 들어간다고. 그래서 막 3000세대, 4000세대. 아, 힘듭니다. 근데 소장님들이 그런 단지는 오토바이 타고 다녀서 순찰하셔야 되죠. 굉장히 힘들어요. 자, 요거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